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검찰 기소 1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정치 개입은 유죄, 대선 개입은 무죄라는 어정쩡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도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격인 혁신위원장에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민주연합 의원 수십 명이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말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언제든 만나주겠다던 약속이나 지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뉴스K 중계 카메라는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 인상 봇물이 터질 듯합니다. 오늘 담뱃값을 2천 원이나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되는 2천 원 중 거의 90%가 세금입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직파간첩 탈북자, 그가 기소될 때만 해도 언론은 그를 간첩으로 단정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배꼽 잡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보도들을 뉴스홍에서 전해드립니다. 9월 11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제1야당 지도체제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격인 혁신위원장을 겸해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상돈 교수는 내일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제1야당 대표를 맡는 일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죠. 박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민주연합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할지 외부 인사와 공동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간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와 정당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있고 현실 정치의 이해도가 높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박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윤회 대변인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사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독이든 공동이든 당을 이끌 외부 인사로 이상돈 교수가 거론되고 있더군요.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에 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교수 본인의 입장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현재 이상돈 교수는 전화기를 꺼놓은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일부 언론은 이상돈 교수가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내일 입장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이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수락 가능성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 김양근 대변인은 이 교수의 수락 가능성에 대해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영입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맡았습니다. 자, 민주연합 내부에서 이상돈 교수 영입 반대, 이런 반발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민주연합 130명 의원 중 총 40%가 넘는 54명의 의원들이 이상돈 교수의 혁신위원장 영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이목희, 우상호, 김기식, 정청래, 박남춘 의원 등은 성명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를 당 내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짧지만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친노계 김근태계, 486 비례대표 등 다양한 계파의 의원들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이 교수의 막판 고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그 경우 박영선 지도부의 지도부는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5일에 비공개 회동한 이후 엿새 만에 만났습니다. 공식 회동은 지난달 19일 이후 23일 만이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양근 대변인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대해 두 원내대표는 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재협상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합의문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볼 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황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더 나아간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내대표 회동 전에 나온 오전 회의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마지막 합의한 2차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2차 합의안에 대한 거부인지 안 그러면 유보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또는 의인 여러분들이나 또는 저 자신이 좀 혼돈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이 모든 제작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진해서 국회 정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간담회에서 세월호법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사위 통과한 법안들이라도 먼저 처리하려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의하 의장,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일단 정의하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최우선인 만큼 15일 본회의에서만큼은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관한 여야 논쟁에 대해 법률상으로는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 대변인실 명의로 오후 기자들에게 발송된 메일에도 새누리당과 입장이 동일한 입장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연합은 85조에 따라 직권상정이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정 의장은 오전 의장실에서 정갑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고 여야가 이번 주말까지 국정 운영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오늘 15일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단의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정 의장이 끝까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직권상정 카드도 만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내부의 소수파들 움직임이 보입니다. 두 정당 내부의 소수파들끼리 서로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여야 당내 소수파의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 간의 만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소수파 모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민주연합 내 소수파 민진모는 어제 회동에서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며 다소 위축되는 모양새인 만큼 양당 모임 간 만남이 성사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의원 모임인 민진모 소속 의원 20명은 어제 저녁 비공개 모임을 갖고 전국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기 전에라도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진모의 조경태 의원은 여야 중도파 의원들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이른바 중도 합리 노선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는 15일 첫 모임을 갖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 중심의 정상적인 정치 운영 보조를 여당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됐고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연합 김양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법원이 선거 개입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 바로 개입이 아니고 뭐냐며 선거 개입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원전 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라며 기괴한 판결이라고 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 개입 유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청와대 인근 주민센터에서 열리던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이 오늘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부한 이른바 2차 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특별법 협상을 벌이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당 지도부 발언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던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반문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뉴스피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하 PD. 네, 윤인하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오늘은 청와대 인근 농성장이 아니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더 많은 유가족들이 국회에 와서 농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등 국회 쪽 움직임이 있을 것을 대비한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과 광화문 광장에 있는 농성장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대정치권 메시지 강화의 핵심은 여당으로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왕구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여당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이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유가족들이 반박한 겁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 이왕구 원내대표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유가족의 요구는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든다고 말한 데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가족대 책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양당이 오랜 논쟁을 하는 이유는 특위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력구제를 말하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민생을 살려달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이 언제라도 오라고 했던 약속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으십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만나러 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찰 차벽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키십시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2차 합의를 전제로 논의한다고 했더군요. 유가족들이 거부한 것을 전제로 논의한다. 유가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2차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양당이 2차 합의를 전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합의안대로 가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양당 합의안을 거부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광화문 광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각계각층의 연대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지만 추석 연휴 후 첫 출근날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오늘로 21일째 단식 중이고 민주연합 서영교, 윤우덕 의원이 릴레이 하루 단식을 했습니다. 오늘 시민 3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 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농성장에는 약 30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총선 이전부터 대선 직전까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불법 정치 개입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벌여왔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인터넷 계정 117개,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10만 건이 넘는 트윗과 게시글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입니다. 같은 날 국정원장은 최근 IAEA 사무총장의 말을 빌려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AEA를 IAEA로 잘못 언급한 이 지시는 틀린 그대로 국정원 요원 등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홍보됐습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러한 지시사항들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5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23일까지 국정원 내부에 공지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러한 지시를 토대로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작성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사이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이러한 불법 정치 개입 활동에 인터넷 계정 117개, 트위터 계정 175개를 동원해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국정 홍보를 지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불법 정치 개입을 한 현안으로는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등이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대부분 대선 때 쟁점이 됐던 현안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모순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가 선거 시기에도 지속됐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판결이자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등에게 선거 개입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근거로 역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명시적인 선거 개입 지시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팀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선거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그저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에만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몰랐다고. 지난해 국정원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사법부 판단을 규탄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이른바 오늘 나온 원세훈 판결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활동, 그것도 국정원장이 지시한 불법 정치 개입이 확인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까지 불법 정치 개입을 했는데도 선거 개입은 아니라니 일반인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반쪽짜리 판결이 나왔을까? 많은 이들이 이른바 최동욱 찍어내기와 특별수사팀 해체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당직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과 장시간 대치했고 이 사건은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 직후에 대선 후보 비방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근소한 승리로 끝났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 재직 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4월 18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 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은 6월 14일 황교안 법무장관 등과의 마찰 과정 속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녀로 불리던 김하영 씨 등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틀을 전후해 국정원 요원들의 트위터 활동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었고 사건의 성격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9월 6일 조선일보 1면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찰총장은 사퇴합니다. 수사팀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윤석열 팀장은 10월 7일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까지 추가로 기소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폭로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팀장이 항명을 했다며 수사팀에서 배제했고 이후 다른 검사들까지 징계하거나 전보를 시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지만
이전 수사팀이 발견한 2,200만 건의 트위터 게시글들을 분석해 증거를 추가하기는커녕 기존의 증거를 스스로 철회하는 등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6월 5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용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면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선 직전 국정원이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한 반쪽짜리 판결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명절날 먹는 북한 음식 어느 정도 수준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구치소 음식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 간첩 홍모 씨의 고백입니다. 이렇다 보니 구치소 생활 중에 체중이 무려 14kg이나 늘어서 고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전한 말입니다. 홍 씨는 수사관이 건넨 음료수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몸이 불어서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이 찝니까? 그런 고생을 했으면 살이 좀 빠져야지. 일단은 북한에서 명절날 거기서 이제 관급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도 우리 구치소 밥이 훨씬 더 좋고 반찬도 좋다. 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감방에서 쌀밥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법무부가 결정을 했다. 이런 뉴스도 신통방통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난파 간첩이 방금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명절 때 먹는 밥보다 한국 감방에서 먹는 밥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살이 쪘다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증세는 없다는 약속과 함께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오늘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담뱃값이지 이 중 거의 90%가 세금입니다. 주민세 인상도 예고됐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비어버린 나라 국간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모양새입니다. 김지혜 PD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상액 2,000원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8%. 정부의 예측대로 흡연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약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거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씀씀이만 줄이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된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또 그런 오랜 그 저 연구 끝에 1년에 27조를 세이브할 수 있고 5년이면 135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은 거기에 지금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를 전부 따져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국민에게 이 가뜩이나 이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부담부터 드리겠다. 저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걷는 조세 정책의 기본은 외면한 채 서민들의 주머니만 노리는 증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에 주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1년에 담뱃세를 한 57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2천 원이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130만 원이 돼요. 그럼 130만 원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이 1년에 내는 소득세와 같은 거예요. 아빠가 뭐 연봉 3천이다 그러면 연봉 3천에 대한 소득세 내고 또 별도로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그 가족을 볼 때, 특히 자녀들을 볼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죠. 담배에 붙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정부는 현행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도 1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세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세금으로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역진적인 세금으로 꼽힙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인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교통범칙금을 통해 메꾸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교통단속으로 부과한 범칙금 액수를 보면 2년 전에 비해 400억 원 이상, 작년에 비해 2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민생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 그러나 실상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현직 경찰서장이 돈봉투를 돌린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철도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감사원 직원을 내부 감찰하고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경찰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사실입니까? 네,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일 경북 청도경찰서의 전무계장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3평 1, 2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 측이 이 6명의 주민에게 돈봉투를 돌렸지만 이 중 2명은 즉시 봉투를 돌려줬고 나머지 주민들도 집을 비운 사이 봉투가 놓여졌거나 자식이 대신받아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액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총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돈을 준 사람, 그 명의자가 청도경찰서장 맞습니까?
네, 돈이 담겨진 모든 봉투에는 한자로 청도경찰서장 이현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답변도 안 하겠다고 했던 이 서장은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자 갈등을 빚어왔던 주민들에게 한전 측에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현의 그 경찰서장이군요. 그런데 예. 돈의 출처가 한전인데 왜 서장이 돌린 겁니까? 네, 이 서장이 본인이 한전 대구 경북지사장에게 제안을 해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한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오늘 4명의 감찰요원을 청도에 급파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네, 좀 감찰 결과를 좀 더 봐야겠군요. 3평 1리죠. 그 송정탁 공사가 지난 7월부터 재개가 됐던가요? 네, 지난 7월 한전 측이 용역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주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뒤 2년 만에 송정탁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농성장을 잃은 주민들은 노숙 농성을 하면서 송정탑 지중화, 즉 땅 아래 송전로를 지어달라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철도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뇌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직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감사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 검찰이 철도 납품업체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6월보다 4개월 앞선 지난 2월, 감사원이 감사관 김모 씨를 내부 감찰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감사원 감사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철도 납품업체 AVT사를 비롯한 9개의 업체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민주연합 전해철 위원이 공개한 감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첩보를 전해들은 감사원은 검찰보다도 먼저 김 씨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김 씨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친인척들이 민간인이라서 조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에도 감사원장이 이를 덮으려고 했다, 무마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지난 7월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엔 김 씨가 AVT 감사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감사원 내부 정보 시스템에 AVT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입력하면서 감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전해철 의원은 내부 감찰 기능조차 상실한 감사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OECD 꼴찌가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사회임금 꼴찌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네. 꼴찌입니까? 네. 사회임금이란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연금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 국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해서 합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임금 개념으로 환산한 건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에 비춰보면 한국의 복지 혜택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함께 OECD 회원국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사회임금 비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는 12.9%로 OECD 평균의 3분의 1, 또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비교할 경우에는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민병도 의원은 경제 활성화의 중심 계층인 서민들의 가계 소득을 확충하려면 복지 확충을 통해서 사회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산림조합중앙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산림조합과 상위 부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제기한 의혹입니다. 박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중 21명의 아버지 혹은 장인이 산림조합 혹은 상위부처의 전현직 간부고 또 이 중에는 전 산림청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 4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총 21명 중 11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고 4명은 특채를 할 수 있는 지도원 전형을 통해서 채용됐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최초 자료 요구 당시에는 해당자가 3명뿐이라던 중앙회가 의원실의 추궁 끝에야 21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앞에 호텔 건립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정부가 교육부가 공포한 그 훈령이 있죠.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 위반된다.
이게 국회 입장인가요? 네, 교육부가 지난 28일 학교와 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위원회가 불허의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규정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훈령은 호텔 사업자들이 학교 환경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거나 로비를 할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훈령을 반박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의당 정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심의 규정은 학교 보건법 등 상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상위법인 학교 보건법에 학교 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규정을 제정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 그 총괄 건축가라는 그런 자리가 생겼군요. 초대 네. 총괄 건축가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선임됐습니까? 네, 서울시가 어제 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이자 전 공간 대표인 승효상 씨를 초대 총괄 건축가로 임명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 도입된 총괄 건축가는 건축 문화, 공공 공간 조성을 비롯한 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승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2년간 서울시의 총괄 건축가로 재임할 예정입니다. 네. 그 총괄 건축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시개발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승 대표는 건축가로서 공공성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총괄 건축가로 지명된 뒤엔 서울의 상징물은 산과 성곽을 이용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의 재개발 위주 패러다임을 끊고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오세훈 전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때 추진됐던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그 가운데 세운 4구역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세운 4구역 그 사업은 세운 상가 인근 건물을 모두 철거해서 제2의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문화재청은 건축 예정인 고층 빌딩 높이를 낮추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네. 네, 승 대표가 향후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업을 맡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이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승 대표는 서울시청 주변과 동대문 일대가 모두 고층화된 상태에서 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남북을 가르는 장벽이 생긴다. 종묘 주변은 경건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운 4구역 개발이 현실화되려면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 그리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리뷰 출연자 변경 공지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황준호 팀장의 개인 사정으로 노지민 PD가 뉴스리뷰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노 PD가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황 팀장은 취재팀장으로서 취재와 제작 조율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열매를 맺을 나무는 없습니다. 가을이 그런 계절이지요. 아직 햇살 따갑지만 저녁은 서늘하고 밤은 춥습니다. 거둘 것이 많지 않은 노년들에게는 서늘해진 날씨가 을씨년스러울 듯도 합니다. 밖에 풀벌레 소리 들리지요? 잠시 쉬고 다시 시작입니다. 일 해야지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석 전부터 1,000원이다, 1,500원이다, 2,000원이다. 연기를 솔솔 피우더니 결국 2,000원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카메라 앞에 선 시점은 오늘 정오 12시였습니다.
점심 식사 반찬은 웬만해선 담배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론되던 방안들 중에서 가장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는 2,000원 인상안이 낙점됐으니 흡연가들은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2시간 뒤에 열리는 원세훈 선거 공판을 염두에 두고 발표 시점을 잡은 건 아닐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결과는 그리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지난해 최동욱 직원에게서 수사팀 해체, 증거 축소로 이어지는 꼬박 1년 치성들인 정권의 성과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 심리전단장이 대선 직전까지 불법 정치 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만큼은 법원도 확인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부의 담배 연기가 가리고 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